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당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참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한 40% 가까이를 세금 명목으로 이제 빼앗기는 이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 살아갈 수가 없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요. 교회는 대박해를 당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또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개인적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거의 2년째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재판을 이제 받았지만 죄가 없음이 계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지 않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자기 개인의 삶을 생각해도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강이 뭡니까? 이 평강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평강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줄 수 있는 평강? 다른 평안이라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지각이 뭡니까?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깨달아지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아니야 나는 지금 평화롭지 않다, 이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죠. 능력입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민족에, 우리 교회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은 이 지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평강이지만은, 그래서 평강을 평생 누릴 수가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얼마나 귀한 평강인지요. 그 평강을 누리시는 비결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고 이 평강을 누리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지각으로 느낄 수 있는 평강만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이 여름 휴가철에 멋진 해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이 휴가철에 휴가를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해변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해변가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집 앞에 놓인 웅덩이, 더러운 웅덩이 물에서 물장구 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집 앞에 웅덩이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수준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은 그 끝없이 맑고 정말 아름다운 해변처럼 큰 선물인데, 웅덩이의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지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기쁨을 거기서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지각으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되어지신다면 중요한 것을 지금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요, 나 어디 가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없다면은 분명히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평강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우리가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주님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기억들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너무 기뻐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부흥회 막 일주일씩 하고, 또 부족해서 평일날 와서 3, 4, 5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이렇게 심령이 천국 같고 행복했었습니까?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내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때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흙탕물 웅덩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제가 평강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해도 응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누구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누리지 못하고 없은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막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막은 거예요. 내가, 나의 죄가, 나의 무감각한 죄가 주님과의 나의 사이를 뛰어놓아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지적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으로 이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하고 없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임마누엘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역할이, 십자가 역할이 바로 우리를 주님 안으로 다시 돌려드리시는 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각으로 받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기쁨을 잃어버리시고 평강을 잃어버리시고 자꾸 내 얼굴이 굳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이 웃는 얼굴, 기쁜 얼굴을 하려고 해도 웃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좀 안 좋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기쁘게 생겼습니까? 내 삶에 기쁨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하면서 이것도 그런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듣다 보면 저도 괴로워요. 저도 막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에 지금 말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 심령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 기쁨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 기쁨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은 뭐냐면 단지 나는 기뻐해야 된다, 기쁘다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거나 또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앞에 용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개 성도님이 누구와 다퉈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아, 좀 용서 좀 해줘, 그냥 너그럽게 좀 봐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문제가 딱 걸리면요, 그러니까 잘 용서가 안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용서 안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용을 스스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관용하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오늘 큰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촉구하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 같습니다. 그런데 두 인물이 서로 의견 충돌로 지금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툼 때문에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성도들이 몸살을 앓고 분열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고전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 승합차들 막 처음 교회들이 사고 그럴 때 그 현대에서 나오는 승합차하고 그때 기아 합병이 되기 전에 기아차 있었어요. 그 승합차를 두 개 놓고 어느 거를 살까 교회에서 하도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다 그러대요. 그 회사 뭐 영업사원들이 그 교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차가 좋다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이나 참 차라리 리어카를 타고 다니기 차라리.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요. 수수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화려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흰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까만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 취향이 다르고 뭐 양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일식 좋아하는 사람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세상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라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혹시 좀 어려운 냉전기가 있습니까? 또 교회 내에서, 구역 내에서 좀 어려움들, 분열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저는 십자가 한마디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용서? 용서도 희생입니다. 이해되어져서
내가 용서합니다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용서 안 하는 게 나쁜 사람이죠. 이해가 되어지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이해 못한대 남편을, 그죠? 아내를 이해 못한대. 그냥 살아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했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요 다시 신혼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얘기가. 예.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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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용서하려다가 또 싸워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이해 못할 행동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는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줘야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또 TV 설교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독자층이 있어요. 저도 이분 책을 정말 여러 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근데 이런 분도 다른 사람 아닌 그 지역의 목사님과의 불화 때문에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았냐면 그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 동네 사람 또 그분의 어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두 사람이 긴장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늘 괴로웠죠. 목사님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을 더구나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하지 않던 금식기도까지 했대요. 금식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려 한 달 정도 동안 이분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을 축복했어요. 그 목사님을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한 달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아내한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게 내가 한 달이나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만 홀가분하고 당신만 평안하면 뭐하느냐.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은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뿐이라. 내가 마음이 편하고자 그 사람을 용서해 줬던 것이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그분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그제서야 그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과 부둥켜 안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내가 저도 더 잘못했다고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군가 미워하고 풀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평강과 전혀 거리가 멀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내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 내에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게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원인을 발견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마음껏 충분히 기도하시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또 화가 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 십자가를 치셨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용서를 구하러 가십시오. 그럴 때에 그토록 잃어버렸던, 그렇게 사모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천국이에요. 1773년에 영국의 웨인스게이트라는 곳에 목회하시는 존 포셋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술 활동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44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 목회가 남지 않았는 그때에 런던 대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목사님도 가족도 너무 좋아했던 거죠. 야, 이제 마지막 목회지, 얼마 남지 않은 목회는 정말 대도시 런던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됐구나 하고 짐을 싸게 됐어요.
짐 싸고 이제 마지막 이사를 가는 날 문 앞에 나왔으니 전 교인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니까 교인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교인들이 쫙 문 앞에 와 있는데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4년을 같이 시골에서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녀들 태어나는 것도 봤고 결혼식 다 주례했고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런 온갖 일들이 다 있었지 않겠어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44년을 함께 동락했던 가족들을 버리고 이제 런던으로 가려고 하니 교인들이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목사님이 대우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 곳으로 가니까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짐을 싸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메리 포셋 사모님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혼자 가요. 나는 못 떠나요. 나는 도저히 이 형제 자매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하고 땅바닥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순간 교회 앞마당은 눈물바다가 되고요. 성도들과 엉엉 울면서 다시 끌어안는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다시 짐을 사택 안으로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짐을 다시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이곳보다 더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 그리고 그분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찬송가 221장이 바로 이분이 그때 쓴 시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만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만 모여서 큰일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한때는 젊음을 불태우며 열심히 교차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헌금도 돈 벌 때 잘 드리고 그랬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천국만 바라볼 나이가 되어도 교회는 여전히 내 교회고 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골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요. 좀 된 얘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셔요.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다 나이 많으세요. 하루하루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견딜 힘을 주세요.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견딜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세상 천지에 그런 대표기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치어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인물들 나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저도 했는데 주님 천국 갈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대표기도하는 교회는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둘러보니까 제일 젊은이가 70 정도 돼 보여요. 예. 이분들이 무슨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뭐 이민 가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천국 가는 예비, 천국을 경험하는 이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가 된 교제가 하셔서 심령의 천국, 마음의 평강 누리시다가 천국 다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 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만나는 거죠. 중세의 한 수도원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원과 감옥은 너무나 비슷하다.
감옥과 수도원은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외부와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점은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을 감옥되게 하는 것은 감사가 없고 수도원을 수도원되게 하는 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이다. 감옥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감사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지금 멈춰졌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윤택한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쳐놓은 담 속에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감사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가꾸고 토요일날 주일 금요일날 와서 막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도 주차봉사, 안내, 찬양대, 또 헌금위원, 가지각색 봉사 너무너무 많이, 이런 봉사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서 다 거론하기조차 너무 길어요. 어떤 목사님 은퇴하실 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얘기했대요. 찬양대 고맙습니다, 뭐 안내위원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 세신자 환영팀 고맙습니다, 저 간식 매일 챙겨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한참을 했는데 딱 한 개 빠졌대. 한 개. 그 한 개 빠진 사람들이 서운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더네. 예.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생각하면 다 감사할 밖에 없어요.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는 건 내 삶을 스스로 감옥 같은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염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헬리키안이란 뜻이죠. 키, 실제의 키, 또 생명의 길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해도 생명이 연장됩니까?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늘어납니까? 외모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그래서 무익하다는 겁니다. 무익한. 이 염려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들 보시면 다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봐도 지금 해처럼 밝은 얼굴 볼 수 있어요. 다 염려 속에 있어요. 시대적 상황도 너무나 암울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기쁠 내다가도 앞사람 친구들 보고 내가 다시 슬퍼져요. 예. 육신적으로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파요. 여기저기 아픈데. 그래서 요즘 의사가 말하기를 현대인은 건강 염려 증후군에 걸렸다 그래요. 건강 염려 증후군. 누가 봐도 건강한데요. 자꾸 병원 가는데 병원 가서 진단만 안 아프다도 그래요. 당신 아무 문제 없다 그래도요. 아니요, 선생님 다시 봐주세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건강 염려 증후군. 매스컴에서 갑자기 뭐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증상은 이렇고 이런 증상 그럼 다 내 거야, 그죠? 다 내가 그 병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너무너무 많고 경제적인 염려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강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염려를 물리치는 능력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은 없고 염려는 기도에 의해서 제거된다. 염려하면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지만 기도하면 염려는 떠나간다. 그 염려는요, 바로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아, 이 염려를 이기는 것은 감사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되지 뭐.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걱정 많고 문제가 많고 염려가 많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천만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하면서 나무뿌리 몇 개 뽑고 며칠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많은 이단자들도 응답받아야죠. 팔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850명 선지자도 응답받아야죠.
그냥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무슨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증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면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화내면서 기도하고, 짜증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태도로 협박 아닌 협박. 내가 하나님 다 그랬는데 왜 나만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나 그러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런 식의 기도. 이게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불신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대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곧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엉엉 울더라 이런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고 탄식이죠.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것 같죠? 맞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않는데요.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는데요. 기도하되 염려하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한대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라, 근심하면서 기도하라. 다 주님 앞에 수고한 짐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놨다가 예배 끝나고 할 때 다시 챙겨가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역사가 있는지 성경의 인물들 한번 고관점으로 보십시오. 한번 다니엘 보십시오. 단지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사자밥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진 거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사자가 저를 먹지 못하도록 이빨 다 빠진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하든지 사자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든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우린 그런 식으로밖에 기도할 방법을 못 찾았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그 포로로 살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이 적국에 와서 고관 대장까지 만들어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로 제가 갑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였더라. 그 감사가 사자 입을 막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뭐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입술에 불평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세사들의 무인 채로 감사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가난과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자기는 정말 나무에 과실도 없고 창고에 있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저 언젠가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계속 한번 말씀하고 싶어요. 감사가 기적이에요. 감사하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냥 심령의 평화만이 아니라 삶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감사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세 가지 기억이라고 기억 쉽죠. 첫 번째 감사, 첫 번째 기뻐하라. 네, 기쁨. 첫 번째 기쁨이 기억으로 시작하죠. 두 번째 관용, 용서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하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세 가지 기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쁨, 관용, 감사기도. 다시 한번 시작. 기쁨, 관용, 감사기도. 외우셨죠? 이 세 가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기쁨, 관용, 감사기도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